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포트가 모두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대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아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이란에 이어 A조 2위로 월드컵에 안착하게 되면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짓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동안의 월드컵 대회에서는 최약체 팀으로 분류되면서 4포트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FIFA 랭킹이 현재 29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세계 축구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갔고 이번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3포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카타르 월드컵 1포트에는 개최국 카타르를 포함하여 브라질, 벨기에,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개최국 카타르를 제외하면 역시 세계 최고의 팀들이 하나같이 이름을 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개최국 카타르와 우리 대표팀은 같은 아시아 대륙에 소속되어 있어 같은 조에 편성될 수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고 다른 1포트 팀들의 경우 최근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거의 이긴 기억이 없는 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포트에는 멕시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우루과이, 스위스, 미국, 크로아티아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역시 우리 대표팀을 메이저 대회에서 만날 때마다 힘들게 만들었던 멕시코를 비롯해 정말 어마무시한 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이름을 올린 3포트에는 이란, 일본, 모로코, 세르비아, 폴란드, 세네갈, 튀니지 등 역시 엄청난 강팀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세네갈 대표팀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거머쥔 강팀이었고 세르비아, 폴란드, 모로코 등 팀들도 상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피하게 된 부분이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3포트 안착에 굉장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포트에는 카메룬, 캐나다,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그리고 나머지 세 자리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에서 캐나다 대표팀이 상당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알폰소 데이비스, 조나단 데이비드 등 황금 세대를 주축으로 한 유망하고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4포트에서는 가장 피해야 되는 나라가 이 캐나다가 아닐까 싶고 나머지 국가들인 카메룬, 에콰도르, 가나 등 국가들도 결국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하기는 힘든 굉장한 강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세계 축구 흐름이 세계적으로 축구라는 종목의 인기 자체가 상승함에 따라 하위권 팀들의 전력이 상향평준화되면서 월드컵이라는 대회 자체가 만만한 팀이 거의 없는 대회가 진행될수록 전체적인 수준이 굉장히 레벨이 높은 대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3포트에 안착하긴 했지만 여전히 16강 진출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팀들이 너무나도 많고 다가오는 주말 어떤 조에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악의 조는 1포트에서는 브라질, 2포트에서는 독일, 3포트 대한민국, 그리고 4포트에서는 캐나다가 차출되어 한 조를 이룬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최악의 죽음의 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면 가장 최고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래도 1포트 중에서는 유로에서 16강 광탈하고 월드컵 예선에서 플레이오프 끝에 힘겹게 월드컵 행을 결정지은 포르투갈이 그나마 나은 상대가 아닐까 싶고 2포트에서는 일본에게 월드컵에서 패배를 맛보는 등 아시아 팀에게 고전했던 기억이 있는 덴마크, 그리고 3포트 대한민국, 4포트에서는 뉴질랜드 대표팀이 만약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다면 우리 대표팀과 같이 조가 편성되어서 포르투갈, 덴마크, 대한민국, 뉴질랜드 이런 조로 한번 가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표팀이 어떤 조에 편성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